오늘은 예수님의 10가지 명령 가운데 일곱 번째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전부 사실은 사랑 타령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담론만큼 큰 주제가 없죠. 그래서 이 불과 20분 남은 시간에 이 사랑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그 현대인들에게 참 그 가슴 아프고 점점 피폐해가는 느낌이 뭐냐면 인간성마저도 물질화시켜서 표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자꾸 광고창에 떠요. 볼려야 본 게 아니고 나에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인간을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연봉 얼마, 나이 얼마, 백그라운드, 건강상태 이런 걸로 다 표준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2등급 해봤어요 한번. 몇 등급짜리쯤 되나 해보면서도 서글프더라고요. 야, 최근에 10월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작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책은 매년 그 김유정 작가를 기념해서 만드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작가들이 응시를 해서 이제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꼭지가 누가 쓴 글인가 하면 유명한 작가죠. 한강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 아버지도 소설가예요. 그 제목이 작별인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난처한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녀의 몸이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사람처럼 된 게 아니에요. 눈이 맞아 눈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눈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야기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데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추워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시려 몸을 녹이려고 찬 음료밖에는 마시질 못해요. 더운 거나 뜨거운 걸 마시면 몸이 녹아버립니다. 먼지를 털면 몸이 가루가 되어 하얀 가루로 부서져서 떨어져요. 이 참 특이한 소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것은 점점 소멸되어가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유비시킨 겁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인간이 점점 사라지는 소멸되어가는 인간을 작가는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 인간에게 그 진정한 사랑이 빠질 때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 사랑이 배제된다면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정의할 수 있지만 특히 사랑을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러브 이즈 뭐라고 정의하죠?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맞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죠? 동성동본이라 헤어진 게 아니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표현 못해서 헤어졌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죠. 왜? 말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마음은 속에 있는 그 심정을 상대방에게 고백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런 측면만 있을까? 훨씬 동사적 측면보다도 더 많은 영역의 사랑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의를 통해서 그 측면을 좀 함께 들이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명한 사랑장을 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랑이라는 주제를 딱 떼어내서 사랑을 논할 때는 전혀 고린도 전서의 맥락과 무관한 사랑의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은사가 많았어요. 너도 나도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인지라 예배 중에 자기 어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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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도 나도 튀어나와서 서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사라든지 어떤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이 경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뿐만 아니라 은사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구분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은사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못 받은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두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 슬금슬금 교회 안에 분위기가 등급화되고 계급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이것이 시기가 되고 경쟁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성찬 가지고도 그 못된 심리가 드러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사람 배불리 먹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냥 가난에 쪄들어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냥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또 노예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고 자연히 그 사람은 살기도 힘든데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면서도 때로는 못 먹거나 허들의 음식을 먹는 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몇몇 리더들을 따라서 진짜 스타 리더들을 따라서 교인들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파야? 응, 당연히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지. 자네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선생님 파야. 아볼로는 수사력의 대가였습니다. 정말 말을 잘했어요. 넌 누구 파야? 난 당연히 반석 같은 개바 파야. 당신은? 나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 파지. 예수님은 파 만든 적도 없는데 하여간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음행까지 들어오고 별하별 문제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은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은사주의로 가면 사람들이 은사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누어져요.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은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장을 그 은사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럼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13장. 13장. 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장으로 각인되어 있죠? 사랑장. 그럼 도대체 이 13장 유명한 사랑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정의하고 싶었는가?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권입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난다는 겁니다. 땡땡땡땡땡땡땡. 여러분 혹시 기찻길 옆에서 근무를 해봤거나 잠을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찻길 옆에서 새벽 1시 10분이 되면 막차 KTX가 여기 도착을 해요. 그러면 밤도 깊어 적막한데 그 막차로 들어오는 기찻길 소리에 잠을 안 깰래 안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때까지 안 자요. 어마어마한 굉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낮에는 계속 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차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익숙해져가지고 낮에는. 밤은 워낙 고요한 시간이니까 그게 이제 크게 들리긴 하지만. 자, 일정하게 반복되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수사어와 화려한 꾸밈을 통해서 떠들어도 거기 사랑이 배제되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는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응? 어쨌든 이거 대단하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여기 산을 옮긴다는 말은 사실상 당시 사용하던 수거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먼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사적 사랑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의 사랑을 이제 말하고 싶은 본의가 3절에서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가능해요? 대단하잖아. 이 정도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뭐해요? 불살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런 게 사람이 어디 하나 꽂히면 이거다, 이건 내 운명 같은 소명이다 하고 전부를 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겁니다.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 꽂혔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아직 심정적 동의도 안 되고 이게 뭐지? 하고 주춤거리거나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나 한국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이때 선뜻 나서지 않고 선뜻 예스 반응 안 하면 다 적이 돼요. 다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확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사랑을 다른 측면에서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뭐 몸을 불사르고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동사적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4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으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6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랑에 대한 바울의 색다른 정의가 동사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입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예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에 휠이 꽂혀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휠이 꽂혀서 야 이거다 이게 교회 본질이다 이거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정서와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에서 이걸 마저 내 마음처럼 따라오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훨씬 많은 퍼센티지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성향상 조심스러운 성격도 있을 거고 또 성향상 분석에서 동의가 돼야 몸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례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선을 그어버리고 이건 반대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참으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훨씬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동사적 사랑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휠이 꽂힐 때 하기가 쉬워요. 내 운명 같은 거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훨씬 후자 쪽의 사랑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 우리 이거 어디서 훈련 많이 받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죠? 자기 살아온 세월만큼의 눈높이밖에 못 보잖아요, 자녀들은. 뭐, 당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댕댕거리고, 자녀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미 두 배, 세 배 이상의 세월과 경험을 쌓아본 선배나 어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높이와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또 속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어설픈 주장이지만 동의해주는 척하고 함께 가야 돼요. 마치 교회라는 것은 발 묶어 뛰기 경기와 같습니다. 한 친구는 100m를 11초 때 주파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거의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있죠? 운동하다 보면 예? 그런 천성적으로 그 움직이는 데에는 소질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묶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피가 나든 상체가 생기든 질질 끌면서 패댕기를 치고 그러고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죠. 구령을 맞추어서 하나 둘 왼발 오른발 같이 호흡을 섞고 보조를 맞추면서 답답하죠. 답답하죠. 안 되는 사람 기다리고 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 부부간에 절대 운전은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거의 성인군자 수준입니다. 어려워요. 되지도 않고.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도 동사적 사랑 차원에서 맞는 얘기지만 훨씬 어려운 사랑이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이 훨씬 어렵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쭉 성찬 중에 읽었는데 예수님은 범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견뎌주고 함께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사랑은 동사적 강조보다는 품성적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전부 뭐에 관한 덕목들입니까? 대인관계에 관한 덕목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남은 걸음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로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